안녕하세요. 온입의 선글라스 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네. 아, 오늘은 드디어. 아, 예. 아, 정말. 오랫동안 학수고도 했던. 아, 예. 네, 우리 미모의 여성 출연자. 매회. 아, 예, 매장. 매회 어필을 했는데. 예.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톡으로 막 부탁해가지고. 네. 한 번만 나와주면 안 되겠냐고. 네. 이분 되게 바쁘신 분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실 분이 아닌데. 거짓말하지 말고. 네. 야, 와라. 이곳으로 와라.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지형입니다. 네. 아, 이분이 그 2016년 네. 미스 코리아 대구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미대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미대지형. 다른 분들이 들으면 저 네. 미대 나온 줄 알아요. 아, 그치. 아니, 근데 우리끼리는 뭐. 미모가 장난 아니시네. 그래서 장난 아니죠. 네. 쳐다보지 못하지. 계속 나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아, 자기 오픈한 이후로 제일 밝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아, 오늘은 이제 네. 기존에 방송을 했던 클럽마스터 제품인데 오늘은 이제 우드. 나온지는 한 2년 정도 되긴 했는데 좀 네. 매니아 약간 이런 중에서는 예. 약간 우드 제품을 아직까지는 찾는 분이 아직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소개해드릴. 주로 뭐 남성 고객? 예, 남녀 뭐 상관없이.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이즈는 따로 있나요? 아니, 사이즈는 뭐 51 사이즈? 사이즈입니다. 예, 한 사이즈. 예. 아, 그러면 비교 체험 극과 극으로 예. 제가 먼저 착용을 하고 아, 예. 우리 또 미대지형이 아, 예, 네. 예. 착용하는 샷으로 여러분들께 네, 예. 네. 굉장히 독특해요. 예, 디자인은 예. 나무다 진짜. 예, 나무입니다. 진짜 나무. 진짜 나무래? 네.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겠지? 부러져. 네. 조금 작나요? 그렇습니다. 잠깐 착용감은 좀 어떠시나요? 착용감은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겉에는 나무인데 안에는 이제 나무는 변질돼 갖고 좀 재질이 다르다. 아~, 네, 네. 아, 그러네요. 예. 안에는 회색으로 돼 있어요.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오, 메이드 인 이태리 써 있고 우리 이태리 좋아하잖아. 편해요. 편하기는 네. 쫙 조여주고. 예, 코파 팀이 있어 갖고 편하긴 한데 네. 좀 약간 예 작은 느낌이 있긴. 네, 죄송합니다. 얼굴이 커가지고 대중소 중에 저는 대. 이분은 대중소 중에 소. 극소, 극소. 네, 소. 네, 극소. 극소. 특소. 네. 이상한데? 많이 작으세요, 이분은. 아,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보겠습니다. 너무. 와. 약간 소나 중 이상은 쓰면 안 되겠는데? 진짜 너무 딱 느낌이 이렇게 여성분이 이렇게 딱 쓰셔야 진짜 잘 어울려요. 이게 사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네. 큰 사이즈가 아니겠는데, 쓰시니까. 그러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 바로 빅 사이즈가. 그러면, 아, 제가 대잖아요. 네. 대. 네. 그러니까 저희보다 약간 크신 특대가 계시고 게르마니 혈통이 있지. 이분은 이제 소니까 소 특소 이 정도, 네. 이 정도니까 본인 얼굴을 참고하셔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솔직히 전지현 씨 그 아, 그런 반응. 네. 전지현보다 예뻐. 아니 전지현보다 잘 어울려. 얼굴 가리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네, 네, 네. 네 갸름해 갖고. 착용감은 어떠세요? 너무 가볍고 생각보다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좀 저희가 볼 땐 약간 커 보이거든요. 착용했을 때 느낌은 큰 느낌인가요? 아니면은? 아, 전혀 그렇진 않아요. 여기가 네. 딱 그립감 있게 딱 잡아주고 또 시야도 알이 크니까 좋네요. 아, 그래요? 멀리 이렇게 또 해를 가려줄 수 있어요. 아니, 저희도 좋아요. 그런 거 말고도 보시면 나무의 질감이 그대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안 위에 태까지도 지금 보시면 다 나무 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네, 이건 특징이 이제 나무다 네. 보니까는 색이나 이런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모델은 다 각각 깎아. 왜냐면 나무를 그대로 깎아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니크하네요. 네. 그러면 나만의 네, 아이템이네요. 어떻게 보면 좀 색깔도 약간씩은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또 가격대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가격대가 30만 원 후반대. 비싸다. 네, 핸드메이드 나무를 이제 직접. 비싸네. 핸드메이드. 아, 핸드메이드로도. 네. 근데 보통 클럽마스터가 20만 중후반. 아, 이게 GD가 착용했다. GD는 이건 안 착용 안 했나요? 예, 네, 이건 착용 안 했어요. 아, 한번 보내드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서. GD가 안 썼어도, 우리는 또 지형이가 썼으니까. 아, 예. 지브라너예요. 형, 지형이어가지고 지브라너거든요. 근데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해요? 이거 유지보수 같은 게 안에가 이제 우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땀 흘리면은 그대로 똑같이 씻어주는데, 이제 물기가 이제 만약에 겉에 닿게 되면은 좀 변형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가 바로. 예, 관리가 좀 힘든 제품이라. 원래 비싼 게 까다로워요. 맞아, 맞아. 땀 흘리거나 운동할 때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평소에 패션 아이템으로. 예. 그리고 뭐. 근데 이거를 네. 정말 실제로 보면은 탐내실 것 같아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맞아요. 들 것 같아요. 이게 안쪽에도 보시면. 네, 안쪽에 색감이 너무 예쁘게 잘 맞아요. 됐어요. 휴대폰 잘 못 만지시는 것 같은데? 나 약간 아빠가 만지는 것 같지 않아?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아스테이트 약간 이런 선글라스인데 아~ 약간 코팅 한번 입힌 그런 그렇구나. 예, 왜냐면은 이게 땀을 흘리게 되면은 바로 네. 변색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는. 그 렌즈는 뭐 뭔가요? 뭐 렌즈는 일반 레이반 렌즈. 그냥 일반 그냥 선글라스 예, 자연 차단 예, 예. 렌즈. 어. 알겠습니다. 어, 30만 원 후반대. 이거는 근데 저희 시청자 아이템으로 뿌리긴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뭐 어차피 안 뿌려도 돼요. 이제 그만 뿌려요. 그런 말이 더 부담스러운데. 아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물론 예. 아 진짜로? 예, 예. 와 이번에 그럼 일단 좀 너무 비싸니까. 아 그 전에 더 비싼 것도 했는데 왜? 아, 아니 우리가 이게 좀 너무 비싸니까 너무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 미션을 걸어야 돼. 우리 아트토이필 보니까 뭐 삼행시 짓고 막 이랬더니 반응 괜찮더라고요. 아. 어 유지형으로 그럼 갈까요? 유지형으로 그럼 이번에 좋아요 네 삼행시 한번 하셔갖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이 영님이 네.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골라주세요. 아니요, 어차피 뭐 관계자분께서 네네 추천만 하시고 알겠습니다. 배송은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만나봤던 제품은 아, 지금 클럽마스터 우드 뭐라 그래요 이거는? 클럽마스터 우드입니다. 그냥 우드? 예. 아 클럽마스터 우드를 만나봤습니다. 30만원 후반대에 만나볼 수 있는 좀 약간 고품격 제품이었는데 여러분들 꼭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지브라더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아니 발음이 좀 자, 온리뷰 선글라스 편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